안녕하세요, 트루트루입니다. 저는 저번 주 토요일에 2019년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 결선을 치르고 왔는데요. 그 후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서 1, 2탄으로 준비를 했고 이 순서대로 총 6가지를 간단하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는 서류 전형을 지원한 사람은 몇만 명이라고 들었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고 일단 본선 참가자는 9,010명 그리고 결선 참가자는 310명 최종 50인을 선정을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결선 당일날 아침에 어떤 준비를 했고 대회 분위기는 어떤지 브이로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대회 가려고 지금 시간이 6시 2분이에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가발이랑 액세서리를 혹시 몰라서 소화약이랑 약들을 챙겼고 그리고 대회 끝나면 한 10시 정도 된다 그래서 세수를 하고 돌아오려고 또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기시험 볼 거. 셀카봉. 그리고 점심 저녁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서 각종 초콜릿이랑 껌이랑 이런 소세지랑 챙겼어요. 화장품, 카메라. 그럼 저는 대회장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아까 얼굴이 나 민무늬 달팽이 같아. 눈을 안 해서. 프라다. 프라다이스. 시작은 한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였는데 대부분 헤어나 메이크업을 따로 받고 오신 분들은 막 새벽 4, 5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한 새벽 5시쯤 일어나서 6시에는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장에는 8시 반에 도착을 했고 저는 헤어 메이크업을 조직에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가 리허설이었는데 저는 동선 체크 리허설을 딱 두 번밖에 못 해봤어요. 그 이유가 헤어 메이크업을 조직에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명 스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나 메이크업을 다 받으니까 한 11시 45분? 50분 이 정도 돼서 이번 대회에서는 리허설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년에 다시 출전을 하게 되면 헤어나 메이크업을 외부에서 받고 갈 예정입니다. 사실 메이크업은 괜찮았어요. 립 메이크업 빼고. 립은 저랑 정말 안 어울리는 빨간색으로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걸 다 지우고 제가 가져간 립으로 다시 수정 메이크업을 했었고 근데 헤어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대학교에서 학생분들이랑 교수님들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를 맡아준 스태프분이 정말 약간 죄송하지만 손이 좀 느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앞뒤 볼륨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볼륨도 제대로 좀 못 넣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 대회가 정말 저한테 중요하고 결선이고 그리고 리허설도 아직 한 번도 못 해봐서 리허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헤어를 오래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헤어 메이크업 매니저분한테 가가지고 저는 스텝 교체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헤어를 그나마 빨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 대회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오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제 때문에 속상해지지 않게 한번 요청을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리허설이 끝나고 1차 필기, 2차 개별 심사, 그리고 3차 그룹 심사를 했었고 사실 필기는 정말 쉬웠어요. 예상 문제 20문제를 줬는데 그중에서 10문제가 나왔고 주관식인데도 저는 한 1분 만에 다 썼던 것 같아요, 답을. 그리고 2차는 개별 심사.
2차는 한 명씩 올라가서 워킹을 한 뒤에 탑 포인트에서 포즈를 취하고 포즈를 취한 뒤에 딱 도는 순간까지가 30초여야 했습니다. 3차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입장한 상태에서 두 명씩 나가서 워킹과 포즈를 하는 신사였고요. 대회 중간중간에 한복 웨딩쇼나 오페라 같은 공연이 있었고 쉬는 시간은 한 4, 5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3차인 그룹 심사도 물론 배점이 있긴 있는데 제가 OT에 듣기로는 1, 2차에서 70에서 80%까지 수상자가 확정된다고 했어요. 3차까지 배점을 한 이유는 약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회를 하라는 이유 아니었을까요? 온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차는 마음 편히 즐기라고 하더라고요. 코믹 댄스를 추거나 코믹하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안 됩니다. 진짜 저는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이 참가자 300명 중에서 심사위원 눈에 띄려면 좀 특별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 진짜 코믹댄스 추려고 했어요. 막 제가 주위 참가자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진짜 코믹댄스 쳐도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 3차 그룹 심사가 시작된 이후 저는 완전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노래가 정말 장엄하게 나오고 분위기가 일단 약간 무거워요. 진짜 안 하길 진짜 100번 잘한 것 같아요. 했으면 제 웃음조대고 끝낼 뻔했어요. 이제 세 번째, 결선 대회에 제가 참가를 하면서 얻은 혜택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진선미는 300, 200, 100만 원 각각 상금을 받고 그리고 파리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모델로서 며칠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고 기타로는 베스트 미소상이나 뭐 베스트 포즈상 그리고 포토제닉상 등이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초청이 제일 크죠. 뭐 숙박이나 여비나 식비나 모두가 무료이고 거기서 모델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결선 참가자 모두에게 주는 혜택이 해외 문화 교류 대표단. 예를 들면 얼마 전에는 중국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시카고에 결선 참가자분들이 가셔서 모델로 활동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일 큰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의상 페스티벌에서 한복 모델로 서는 게 가장 큰 무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총 사용한 금액.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먼저 본선이랑 결선 모두 한복 지정업체에서 한복을 대여를 했기 때문에 좀 비용이 좀 높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저는 헤어 메이크업은 제가 하거나 아니면 조직위에서 제공해주는 걸 받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비용을 절감한 편이었고 먼저 제일 처음 참가비 10만 원을 냈고 참가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냈던 프로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상을 입고 뭐 헤어 메이크업 제가 하고 그리고 사진도 제가 찍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참가비 딱 10만 원만 들었고요. 본선에서는 헤어를 5만 원 주고 제가 미용실에서 받았고 그리고 저고리 한복을 저는 40만 원에 대여를 했었습니다. 헤어에 사용했던 액세서리는 약 3만 원 지출을 했었고 본선 당일날 프로필 촬영하기 위해서 1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결선 무대 전에 OT가 있었어요. 그때 프로필 촬영 만 원이 들었고 그리고 결선 무대에서는 뭐 헤어 메이크업은 모두 조직위에서 받아서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고 결선에서는 당일을 입어서 50만 원에 한복 지정 업체에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당일 어울리는 저는 액세서리를 구매를 했고 머리 가운데 세우는 첩지랑 쪽머리 가발을 따로 사서 갔었어요. 비녀는 다른 데서 제가 무료로 빌려서 비용이 들지 않았고 먼저 첩지. 이 첩지가 좀 비쌌어요. 이 첩지가 45,000원 그리고 쪽머리가 12,000원 총 57,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지인이나 가족들이 대회를 보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있거든요. 그 입장료가 11만원이에요. 근데 그 11만원이 대회 동안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호텔식이라서 조금 비쌌어요. 11만원이었고 저는 한 명만 초대를 해서 11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선에서는 저는 영상을 신청을 해서 그 영상이 17만원이었고 결선 때만 당일 입었기 때문에 프로필 촬영도 저는 5만원 주고 따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비용은 총 22만원이었고 제가 네 달 동안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총 155만 7천원 와 있고요. 와 진짜 많이 썼죠. 아마 제가 평균일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저렴하게 하시면 참가비 10만원 그리고 뭐 헤어 메이크업 자신이 한다면 더 돈을 세이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각각 본선이나 결선 10만 10만 하면 30만원? 총 30만원 정도 들 것 같은데 대신 사진 단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한복도 조직위에서 빌려주는 것만 입는 것을 가정했을 때 30만원 최소 비용입니다. 제가 한복 대여한 가격은 아마 평균
수준일 거예요. 왜냐면 다른 분들 다 물어봤을 때 한 30에서 60만 원 사이였고 좀 특이한 한복이나 드레시한 한복 같은 거 선녀 느낌 나는 그런 한복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한복들은 한 8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여튼 저는 교통비까지 하면 한 160만 원 정도 썼겠네요.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